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4편 하겠습니다. 4편의 공공특보,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하겠습니다. 제4편, 공공주택에 관한 사항이죠. 자, 이것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공공분양은 빼고 공공임대만 보십니다. 임대만 딱 보세요. 여기서 있는 공공임대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는 지금 법을 배우십니다. 공공주택. 예, 과거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면 과거에 아십니다. 다들 보금자리. 보금자리 주택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서는요 공공분양 주택 포함됩니다. 공공분양 또 포함되지만 저희는 분양은 빼고요. 공공임대에 관한 사항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법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분양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넘어가시고 바로 용어 정의 보십니다. 공공주택에 의해서 첫 번째 1번 공공임대주택만 딱 보십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어떤 구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는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이 7개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공공분양은 빼고 공공임대에 관한 사항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구분입니다. 종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또 두 번째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이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장기전세보다 앞서가지고 행복주택, 젊은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장기적 전세한대에서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 네 번째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잠시간 임대를 하지만 분양전환 해줄 목적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주택, 옛날에 낡은 주택, 기존 주택입니다. 요 기존 주택을, 낡은 주택을 보시면 매입한다. 매입해서 수선을 한 다음에 임대신다 해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것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또 일곱 번째 보시면 기존 주택을 매입이 아니고 전세 얻는다. 전세해서 전세 얻어서 전전세 친다 해서 전세 임대 주택에서 이렇게 총 7개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반드시 여기서 하나 꼭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구임대 보시면 목적이 무엇이냐라 하니까요. 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금, 재정이 투입되어서 건설을 하는데 요 목적이 뭐냐면요. 제일 어려운 분들 최저소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50년 이상 또는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요건요 국가의 재정만 투입됩니다. 세금만 투입됩니다. 되어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 반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요 표현 중요합니다. 재정으로 건설을 해서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국민임대주택 이것은 무엇이냐 흔히들 많이 보시는데 이건요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또는 기금으로 건설 등 하여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30년 이상 임대를 합니다. 30년 이상. 그래서 영구임대 50년, 국민은 30년 꼭 매칭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행복주택은 또 무엇이냐라니까 이것도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인데 이걸 위해서 재정이 투입이 되어지고요. 주택도시기금도 투입이 되어진다. 그 목적은 젊은 층, 사회초년생, 젊은 층, 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임대하는 것인데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 30년 이상 임대를 한다 하십시오. 그래서 재정 또는 기금이 투입되는데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하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장기 전세주택 이것도 무엇이냐. 이것도 보시면 재정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고 기금은 또 투입된다 하는데
요 목적은 뭐냐? 보통은요, 여기 있는 1, 2, 3번도 보시면 장기간 임대하지만 임대 보증금 깔고 월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월세가 없어요. 전세 계약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 방식. 그래서 전세금 방식이니까 월세가 없습니다. 이 월세가 다 있어요. 월세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방식의 장기간 임대하는데 요 장기는요, 20년 이상 임대한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 업무기간, 요건 20년 됩니다. 20년. 50년, 30년, 30년, 20년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분양 전환 임대주택. 이거 뭐냐 하면요, 요건 일정 기간, 요것도 보시면 요건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합니다. 하고요, 요 임대가 끝나죠. 임대가 끝나면 해당 주택을 분양 전환 소유권으로 준다. 분양 전환해줄 목적의 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를 했다가 5년 또는 보통 10년입니다. 요거 안 나와 있지만 요 임대 같은 경우는요, 신고할 때 10년 이상 신고를 하면 10년 또 아니면 5년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10년인데 5년도 있습니다.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고 나서 임대 기간 끝나면 원할 때 소유권으로 분양 전환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공 분양 전환.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목적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또 이 속에 보시면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분납 임대 주택, 분납 임대. 이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그 나중에 분양 전환되어질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할부식으로 이렇게 미리 예치를 딱 해놓으면 다 끝나면 소유권 딱 받습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공공임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비협입니다. 비협은요, 요거 뭐냐, 요건 재정이 투입되기도 하고 기금도 투입됩니다. 요건 옛날 낡은 헌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수순을 딱 한 다음에 요건요,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아주 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임대를 한다, 임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매입해서 수순한 다음에 다시 임대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공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이란 말 뜹니다. 이런 것을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전세 임대, 이건 또 무엇이냐? 이것도 보시면 재정이 투입되기도 하고 기간도 투입됩니다. 투입되어서 이것은요, 일단은 임창, 보시면 전세의 방식으로 임차를 먼저 합니다. 임차를 해서 이것을 전대하는 형태, 전전세 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에서 전전세 친다. 바로 이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요 같은 경우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징표 7개 임대주택의 구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몇 번 봐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오른편에 가보시면 건설 또는 매입 당나죠. 이 모든 주택의 어떤 탄생을 위해서 건설해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임대한다.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런 주택을 또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란 지역이 나옵니다.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 공공주택지구란 이 장소를 건설해서 주택을 또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 해요. 요 속에 가보시면요, 공공 목적에 보시면 분양주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임대도 요 단지에서 나옵니다. 나오고요. 뿐 아니고 일반적인 민간 분양주택도 여기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 그 안에 보시면 공공분양, 공공임대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분양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들이 전체에서 50% 이상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도 보시면 공공분양, 이것이 15% 이하가 되게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이것이 35% 이상 되게 된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 50% 가운데에서 공공분양이 15% 이하,
공공임대가 35% 이상 되게 할 때 공공주택지구를 정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전체 주택 가운데서 절반 100분의 50 이상이 공공목적의 분양과 임대일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50 숫자에서도 15%까지 이하 공공분양 35% 이상 공공임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공공사업, 공공주택사업은 또 무엇이냐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에서 네 가지 나옵니다. 공공주택지구 요거 조성하는 사업, 또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 보시면 관리사업이죠. 그래서 지구조성, 건설, 매입, 관리 네 가지 사업이 요 사업에 포함된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분양 전환, 이건 또 어떤 말이냐가 또 나옵니다. 요건요, 일정 기간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런데 요건요, 우리 공공사업자, 즉,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한테 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소유권 양도하면 전부 다 분양 전환해 버립니다. 분양 전환하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하면 전부 다 분양 전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법을 할 때 통합되었을 때 자주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사업도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하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닌 것들도 이제 보시면 공공준주택에서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공공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준택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이 민간, 우리 민간임대에서의 준주택은요, 오피텔만 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85 이하 조건 갖춘다 등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목적의 준주택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오피스텔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저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합니다. 다음에 배우십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뒷페이지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준주택은 오피스텔만 되었지만 공공은요 오피스텔도 물론이고 기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공공주택에 쓰고자 할 때는 주거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일 것이고 각종 어떤 입식 부엌 기능과 또 화장실 어떤 기능과 욕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욕실이 완전 별도로 구분되어서 생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숙사라든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요 세 가지는요, 그냥 주거전용 85 이하면 된다. 따로 독립취사, 독립욕실 갖추지 않아도 된다랍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서 공공목적의 준택 활용할 때는 독립주거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이쪽은요 그냥 면적만 85 이하이면 그냥 같이 공동주차장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5 이하뿐 아니고 부엌, 화장실, 욕실 별도 구분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전용 85 이하면 된다. 이렇게 독립주거 형태이지 아니 된다. 이 말이 보시면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밑에 03번, 04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오른편을 가보시면 227페이지에서의 5번입니다. 공공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또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법은요, 임대사업자라는 표현이 보시면 공공주택사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시면 공공분양주택사업도 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공공주택사업자라 부르는데 갑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임대사업자, 이쪽은요 분양사업자 이렇게 바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다만 아시고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06번에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번입니다.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이 법에 없으면 저 공공주택 요에 대해서 각종 어떤 뭐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요 공급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 관리를 할 때 일단 먼저입니다. 이 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임대주택 건설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사항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돼가지고 없으면 주택법에 있는 사항들 또요 건축법에 있는 사항들 또 보시면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저 밑에 어딥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규정 적용한다 해서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 사항을 적용해서 단지건설주택법 단지가 아니면 건축법 이렇게 해서 건설되어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차인 보호도 같이 받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 법률들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서 네 가지 법이 있더라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다. 이것만 아시고 딴 거는 몽땅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서 쫙 넘어가세요. 쫙 넘어갑니다. 특별관리지역 이런 것들 보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쫙쫙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앞부분에 그 뭡니까 저기 용어에 대한 정의 임대주택의 종류만 따가시고 다 넘어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고요. 232페이지 가보시면 관로 6번에 소규모 주택지구 그렇죠? 공공주택지구처럼 크지 못하고 소규모 주택지구가 있더라 10만 조미터 이하이더라 그래서 6번 상에 보시면 소규모 주택지구의 지정은 국토장관이 주거지역 안에서 10만 조미터 이하의 지구를 지정을 할 때 심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 작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10만 조미터 이하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래서 딴 거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 나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냐? 238페이지부터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 공공주택 건설편도 사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넘어가세요. 믿으시고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를 가보시면 보실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5장에 보시면 공공주택의 매입편에서 02번을 딱 보세요. 아까 저희가 요 공공임대사업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데 있습니다. 매입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으로 활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할 때 너무 과도한 어떤 주택을 매입하면 안 돼요. 매입할 때 매입하는 대상이 따로 있더라 해서 요거는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02번에 보시면 매입할 때 규모가 제한받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의 종류 가운데에서 협의의 단독주택 매입할 수 있고요. 다중주택도 매입 가능합니다. 다가구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에 있는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구 매입을 할 때는요, 이 규모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매입합니다. 공동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요, 한동 전체를 보세요. 이쪽은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단독채를 매입합니다. 또 한 명이 소유한 다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 다가구를 매입해서 임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 전체 단독 소유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여기 방실에 따로 A, 이쪽 방에 2층에 B, 또 이쪽은 A, 뭐 B, C 이렇게 해서 임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 모아서 한쪽 방에 다 한쪽 방마다 한 명씩 집어넣어서 임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요 큰 아파트 같은 큰 어떤 단지 건물에서 한동 통째로 매입을 못해요. 공동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요 보시면 요 매입한 요 만약 이 평수가 40내 평이다. 그럼 방이 4개 나옵니다. 방이 4개 나오니까 4명을 집어넣는다. 이러면요. 이웃집에서 반대를 참 많이 합니다.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를 매입해서 임대할 때는요. 통째로 요 통째로 매입해서 한 가정만 여기에 임대 살게 됩니다. 이 됩니까? 단독은요. 다중주택 등의 원룸 같은 거 통째로 매입해서 요 방마다 한 분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에서 한동짜리 건물 일부를 한 세대를 딱 매입할 것인데 평수가 너무 커가지고 한 집안에 네 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요 단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작은 평수 통째로 한 집을 통째로 매입해서 한 가정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보시면 전용면적 85 이하짜리만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보세요. 자, 기존택을 매입할 때 기약 보시면 단독, 다중, 다구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안에서 세대 일부를 매입할 때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작은 평수를 매입해서 한 가정을 가서 살게 되지 두 가정, 세 가정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쪽은요, 한 명 두 명 독거 노인분들 집어넣어서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에서 101호를 매입하는데 옆에 102호분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래서 한 가정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85 이하만 임대가 가능, 매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요, 이제 딴 거는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다 넘어가시고, 이제 244페이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요, 요 임차인에 관한 모집과 조건을 부과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가 배웠지만 민간임대에서는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 임대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초는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제한받지만 공공인은 처음부터 임차인을 모집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은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은 아주 중요하다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조건하면 첫 번째 임차인에 관한 선정 문제가 등장을 딱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받는 임대료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임대료 결정 문제가 또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여기도 임대료 하면요, 이 속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있고 받는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보증금 뭐 1800에 월세 뭐 17만원 이렇게 보증금이 있고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결정은 공공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임대에서의 임차인 선정은요, 국토교통부령 법에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구임대의 조건, 소득 수준 등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분들 신청하면요, 선착순으로 이렇게 임차 임대시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서의 임차인 선정은 마음대로 못한다. 법에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는요,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요,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입주를 시킨다. 누가 빠져나가면 다시 대기자 해서 대기자를 올려놔야 입주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 법에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공공임대에서의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랍니다. 그리고 정할 때 해당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또 조건이 틀립니다. 행복주택, 젊은층 근데 노인층 입장 만들겠죠. 그러니까 역시 유행별로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1번이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또 저소득 계층의 주거 취약계층의 우승업이지. 가보니까 그 임대 임차인이 차가 벤저입니다. 벤저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남 가시면 강남에 강남 임대 위치가 참 좋죠. 가보시면 그 강남도 보시면 영구임대가 있어. 근데 가보시면 차가 벤저 BMW 주택에 서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잘 확인해서 임차인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가시고요. 3번 가보시면 해서 이분들이 말입니다. 자기 명의로 임대주택 강남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아들 명의로 해서 또 하나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 입주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공공임대에 중복해서 입주 또는 계약하는지 계속 확인해서 중복 계약이면요, 한쪽을 포기시킵니다. 포기시켜요. 그래서 또 소득이 올라가죠. 또 포기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반납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어야 계속 못 살아야 거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요, 소득 수준과 각종 어떤 다른 집을 소유하면 안 돼. 계속 못 살아야 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오른편 4번처럼요, 이들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요, 집을 비우고 방을 빼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득에 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라고 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보험정보, 신용정보를 볼 수 있게 동의서면 제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을 보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선정 문제입니다. 뭐 그냥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이렇게만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임대료 결정이 이제 아주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것도요 최초입니다. 최초로 결정하는 최초의 임대료입니다. 최초 임대료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최초 임대료는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임대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국토장관이 올해에서의 임대 주택에서의 임대 보증금에서 1,800만 원, 월세는 뭐 평소에 따라서 12만 원, 뭐 18만 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그걸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공임대에서의 최초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이것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도요, 이것도 정액, 정액을 할 수 있다. 정액은 곧 뒤에 배우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그런데 다만 단서 보이죠? 지금 245페이지에 02번에 관로 1번, 1번에 임대료 합니다. 자, 다만 단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요 표준 임대료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서 조항이 등장을 합니다. 해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공공임대도 보시면 평수가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가 공공임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85 초과하면 표준임대료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돈이 좀, 또 뭡니까? 그 세전이 좀 많아. 이때는 보시면 뭐, 보통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한 3천, 또는 뭐, 월세 한 18만 원 받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보증금 2억, 월세 7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를 초과하면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봅니다.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납임대주택, 두 번째 분납임대. 분납임대주택입니다. 분납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입니다. 분납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요것은 말입니다. 요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납임대주택만을 위해서 따로 표준 임대료를 발표합니다. 예. 요거하고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표준대로이고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해서 따로 표준 임대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정하면 거기에 따른다. 곧 뒤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요, 월세가 없어요. 보통은 보시면 요 표준료 딱 보시면 표준 임대 보증금, 표준 임대 보증금과 표준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릅니다. 따라요. 근데 장기 전세는 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전세 계약 방식이야. 전세 계약. 전세금 방식, 전세금 결정은 표준 임대료가 아니고 요것도 따로 법에서 정한다. 법의 곧 뒤에 나온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공공임대 포함되어도 임대료 결정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단순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호전환 딱 나와있죠. 상호전환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보증금과 월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증금이 그 평수에 의해서 뭐 3,000만 원인데 월세로 보선 17만 원이다 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000만 원 보증금 이것을요 1억 이렇게 올리고 월세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과 사업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지면요, 이 보증금과 월세를 합의가 되어지면 상호전환해서 보통 보시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낮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보증금을 인상을 하고 월세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인상도 마음대로 못한다랍니다. 이 임대주택 단지 전체 건설 원가가 보니까요 1,000억이 투입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융자금 받아온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만약에 400억을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보증금을 정액을 한다 할지라도 건설 원가에서 요 기금을 뺀 금액 하면 얼마입니까? 600억이죠. 요걸 올려도 요 금액을 넘을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를 단지 순수하게 원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상호진을 한다 할지라도 건설 원가에서 기금 융자금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요, 건설 원가 범위 안에서 빚 채무 비율이
100% 초과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건설한 원가, 땅값하고 건축비용 포함한 요 금액하고요, 기금, 융자금 요 차익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보증금을 올려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 채무가 부채 비율이 100% 넘으면 안 된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전환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랬죠? 분납임대주택은 따로 정한다. 분납임대주택만을 위해서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표준임대료 이것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번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납임대만의 표준임대료 이것은요, 통상적인 표준료가 아닙니다. 구분하십시오. 통상적인 표준료가 아니고 따로 분납임대만을 위해서 표준임대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3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4번을 가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장기 전세는 전세금 방식이에요. 전세금. 요 장기 전세도 공공임대에 포함되니까 너무 높으면 안 돼. 해서 요 전세금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 저기 있습니다. 보시면요. 4번에 있는 사항인데, 요건요, 주변입니다. 같은, 주변에 있는 같은 평수에 받는 민간 전세, 주변 두세 개 단지의 전세금 평균 금액의 80%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최초로 받는 전세금은요, 주변에서 받는 전세금 시세의 80% 넘을 수 없다. 80%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것도 체크를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것도 네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주택,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수선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임대진단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건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제일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 주택을 임대를 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이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아주 어려운 분을 위해서니까 이 매입 임대에서의 임대료 결정은요, 주변에서 받는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것을 넘지를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금액의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내이다. 그래서 장기 전세에 딱 나오면 주변 전세금 시세의 80% 이하, 또 매입 임대 딱 나오면요, 이것은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시세 감정평가 금액의 50% 이하, 50% 이하, 80%, 50%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 최초로 받는 임대료는 법에서 딱 정하지만 이후에 정액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공공임대도 정액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에 있는 그 비율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올려도요, 1년에 한 번씩 5%입니다.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5% 범위 내에서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6번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100번에 5% 안에서 인상할 수 있고, 또 정액하면 1년 안에 할 수 없는,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8번입니다. 8번. 8번 가시면 공공임대에서는 말입니다. 임차인을 선정해서 요 조건을 부과할 때 보시면 균등하게, 공정하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진짜 돈이 없는 분이 있어. 그래서 공공임대는요, 임차인 사항을 봐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차등을 두어서 차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임대는요, 아예 어떨 때는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짓났죠. 포항 짓나서 이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부여했습니다. 원래 못 가요, 못 가. 그런데 그런 식의 상황이 딱 발생되면 보증금 안 받고 입주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차등을 정해서 따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거기에 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9번은 통과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요, 공공임대에서도 임차인을 선정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사항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딱 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쉬겠습니다.